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자, 오징어 난전이 있던 속초항으로 나왔습니다. 자, 여기가 속초 수복탑이 있는 곳입니다. 수복탑 앞인데, 수복탑 앞이라 그러면 또 뭐라 그러시더라고요. 뭐라고 명칭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바지선이 큰 게 하나 들어와 있고요. 낚싯대, 원투 낚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뭐가 좀 잡힌 게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. 요즘 도다리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여기는 지금 산림망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이면수 소식을 좀 알려달라고 그러는데요. 이면수가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. 혹시라도 낚시하시는 분들은,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 더 정보가 빠르니까 이면수가 나오면 댓글 좀 달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작년 같은 경우는 3월 달에 이면수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. 벌써 이제 조금만 있으면 4월입니다. 4월인데도 아직 이면수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기 바지선이 있어갖고요. 바지선도 있고요. 예인선도 있고요. 자, 이 바지선도 스스로 동력이 있는데요. 이렇게 한국에 들어올 때는 예인선의 안내를 받아갖고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, 이쪽으로도 낚시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. 자, 저번에 청호동에 갔을 때 도다리 낚시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었는데, 운이 좋으면 한두 마리 잡고요.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이 허탕입니다. 자, 여기도 이렇게 낚시를 하고 계시는데요. 산림망이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쪽에는 여기 통이 뒤집어진 게 하나 있긴 있는데, 여기 한두 마리 잡으셨나 봅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여기는 산림망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. 자, 여기 경계, 해양 경찰이 있는데, 배들이 있는데, 여기 경계에 돌삼치가 자주 나왔었는데,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그리고 작년에 저쪽에서 거의 메다급 광어를 잡으신 분도 있었는데, 올해는 아직 뭐 대형 어종이 나왔다는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. 아, 예, 여기도 산림망이 밑에 들어가 있는데, 안 보이, 이쪽에서는 안 보이네요. 이쪽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다리가 한 마리가 보이네요. 도다리 한 마리 보이고요. 아직, 여기도 도다리 세 마리 잡아서 이렇게 말리고 있습니다. 자, 이쪽에는 낚시하시는 분이 안 계시네요. 여기가 예전에는 포인트였었는데, 이렇게 자리만 잡아놓고 가신 것 같아요. 여기 뭐 산림망이 보이기는 하는데, 고기는 아마 걷어갔을 것 같아요. 사람이 안 보이니까. 망을 여기 아예 담가놓고 다니시네요. 살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다리, 몇 마리 있습니다. 엄청 크네요. 많이 있네요. 가신 줄 알았더니, 그래도 여기다가 이렇게 담가놓고 하셨네. 사람만 안 계시네. 낚싯대도 없고요. 잡아놓은 거를 여기 홍벌에다 담아 놓으셨네. 자, 도다리가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.
뭐 많은 양은 아니지만 운이 좋으면 좀 잡을 것 같아요. 이면수는 아직 예 나왔다는 소식이 없고요. 어선들은 먼 바다에서 이제 이면수를 잡아 오시는 것 같아요. 아직 방파제 쪽으로 이면수가 붙지는 않은 것 같고요. 조금 있으면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이렇게 캠핑카 구경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타리안가? 차가 스타리아인데 이렇게 해서 캠핑카를 만들어 갖고 다니시네요. 자, 불가사리. 불가사리도 낚시로 올라옵니다. 자, 동명항 쪽에도 사람이 좀 보이는데 한번 땡겨 보고요. 잘 보이나? 날씨가 흐려 갖고요. 자, 12배로 당겼는데요. 흐리해서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여기 바지선이 있으니까 한번 좀 살펴보고요. 바지선에 모래가 잔뜩 실려 있습니다. 이 모래는 어디다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. 예. 육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, 예. 바지선에 모래가 잔뜩 실려 있습니다. 아, 안으로 들어가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여기서 조금 살펴보고요.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나가라고 하네요. 자, 바지선이 크기는 엄청 크네요. 이건 한 100톤 이상 될 것 같아요. 자, 이상 속초항이었습니다.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